마틸다와 어떤 교구를 조립해볼까요? 오늘은 태양광 선풍기를 만들어볼 거예요. 그럼 부품 분해하러 가볼게요. 부품은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해요. 먼저 1번 판과 2번 조각 7mm 나사를 준비해요. 1번 판에 2번 조각을 장착해줄 건데요. 2번 조각의 미끄럼틀 모양이 1번 판 긴 부분을 바라보게끔 장착해줄게요. 이런 모양이 되도록 장착해주세요. 이제 1번 판을 7mm 나사로 고정해줄게요. 앞에 조립한 것과 3번 판 7mm 나사 3개를 준비해요. 1번 판 아래 3개 홈이 3번 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홈을 맞춰서 장착해주세요. 장착이 완료되면 아래 구멍 3개에 7mm 나사로 고정해줄게요. 이렇게 3개를 모두 고정해줘요. 조립한 본체와 4번 판 2개, 7mm 나사 2개를 준비해요. 1번 판 양 옆에 4번 판을 장착해줄게요. 쇼! 쇼! 이제 7mm 나사로 고정을 해줄게요. 이런 모양이 될 수 있도록 나사를 모두 고정해요. 전기 모터와 4mm 나사 2개를 준비해요. 2번 조각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잘 보시고 2번 조각이 있는 부분에 모터 회전축을 넣어줄게요. 아무것도 없는 부분에 회전축이 있고 2번 조각 있는 부분에 모터 전선이 올 수 있도록 이제 나사로 고정해줄 건데요. 모터에 있는 구멍이 맞닿을 수 있도록 고정해주세요. 나사가 잘 안 들어갈 때는 모터를 살짝씩 움직여주세요. 접선 버클을 10mm 나사로 고정해줄게요. 전선이 있는 2번 조각 윗부분 구멍에 접선 버클을 스위치 부분이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고정시켜줄게요. 10mm 나사를 넣어주고 고정! 다음 양면 테이프와 태양광 판넬을 가져와요. 양면 테이프 2개를 4번 판 위에 붙여주세요. 태양광 판넬 전선이 안쪽으로 올 수 있도록 붙여줄게요. 전선 방향을 잘 봐주세요. 양면 테이프를 떼고 판넬을 꾹꾹 단단히 잘 붙여주세요. 그 다음 모터 전선을 접선 버클 위쪽에 연결해 줄 거예요. 오른쪽 빨간 선을 먼저 연결해 줄 건데요. 스위치를 꾹 누르고 전선심을 넣어주세요. 고정된 거 보이시죠? 같은 방법으로 왼쪽에 검정선을 넣어줄게요. 스위치 누르고 전선심 넣기. 단단히 고정된 거 확인해요. 이렇게 모터의 전선을 버클 위쪽에 연결해요. 그리고 케이블 타이로 전선을 정리해줘요. 남은 부분은 가위로 싹둑! 깔끔하게 정리! 태양광 판넬 전선을 접선 버클 아래에 연결해 줄 거예요. 빨간 선은 빨간 선끼리, 검정 선은 검정 선끼리. 먼저 모터 빨간 선을 장착한 부분에 빨간 선을 연결해요. 두 개의 선을 꼬아주고 넣어줘요.
검정선도 같은 방법으로. 빠지지 않는 거 꼭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 스펀지 패드를 하단에 붙여줄게요. 프로펠러 날개로 마무리를 해줄게요. 모터 회전축에 날개를 쑥. 짜잔! 태양광 선풍기 완성! 슝슝! 판넬에 붙은 비닐도 떼어줘요. 작동 한번 해볼까요? 근데 왜 선풍기가 돌지 않아? 태양광 판넬이 장착되어 있어서 위에 있는 형광등에서는 작동되지 않아.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밖으로 나가자. 그럼 친구들 같이 바깥으로 나가볼게요. 이렇게 멈춰 있어도 태양광을 받으면 슝슝. 우와, 정말 선풍기가 작동이 된다. 슝슝슝, 아이 시원해. 이거 봐봐, 한쪽을 가리니까 느려지지? 또 한쪽을 가리면 태양광을 받지 못해 선풍기가 멈췄어. 어때요 친구들? 오늘도 레옹이와 틸다와 즐거웠나요? 혹시 교구를 조립하다 질문이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모두 날려드릴게요. 우측 상단의 태양광 원리 영상을 보면 더 많은 공부가 될 거예요. 재미있는 과학의 원리와 교구 조립으로 즐거운 방과후를 보내는 건 어떠세요? 그럼 우리는 더 재미있는 교구 조립으로 만나요. 그때까지 모두들 안녕!